이 스마트 공항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국토부에서도 스마트 공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지가 한 3년,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. 아, 네.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공항에 가서 보시면은 뭐 로봇이 막 다니고 그다음에 셀프 체크인도 하시고 셀프 백드랍도 하시고 옛날에는 사람이 다 도와주는 거를 갖다가 자동화시킨다든지 프로세스를 갖다가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희 측에서 하고 있고 지금 플랜해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는 뭐 공항에 2시간 전에, 3시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자동화되고 뭐 셀프 체크인도 하고 셀프 백드랍도 함으로써 출국하는데 시간이 지금 공항에 오시면은 아마 한 40분 전에만 오시면은 출국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전에는 3시간 걸리던 게. 그 스마트화라고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, 거기에 차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가요? 뭐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여권만 되고 출입국 법무부 심사할 적에 요즘에는 법무부 심사관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용되는 기술은 대부분 이제 안면 인식 기술, 그러니까 생체 인식 기술이죠. 그런 기술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. 그다음에 그 판독 기술, 네. 그 여권의 위조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 기술이라든지,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도입한 기술이 음성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. 어허, 예.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그 사인해지 가면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갔었는데 지금은 사인해지 앞에서 음성으로 나 K321편 뭐 어디 찾아줘. 뭐 몇 번 게이트로 가야지 돼, 몇 번 카운트로 가야지 돼. 이렇게 말로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비접촉식 기술이 저희가 이제 중점을 주고 개발하고 있습니다. 아.